안녕하십니까. 달마가 유일하게 해가에게 전한 능가경태 109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다원과 수다원의 과보에 세 가지 차별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하와 중과 상이니라. 하는 최대 7번의 생을 받고, 중은 3번에서 5번의 생을 받고 열반에 들고, 상은 그 생에서 바로 열반에 드느니라. 다시는 우리는 태어나지 않느니라 라고 하는 중생들이죠. 상근기 보살 이상의 중생들이죠. 차삼종 유삼결 하중상 운하삼결 위신견의 개취라. 이 세 종류에도 각각 세 가지 번뇌가 있나니 하와 중과 상이다. 그럼 어떤 것이 세 가지 번뇌인가? 신견과 의욕과 개취다. 이것은 우리가 성문사가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얻는 수다원과에 깨달아야 할 필수 부분이죠. 신견과,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신견, 의혹과 의심이죠. 개취, 게을러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해요.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거 다 개취에 해당이 되죠. 개금 취에 해당이 돼요. 게을러 금지되어 있는 걸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가지 번뇌다라는 얘기. 시삼결 차별 상상 승진 득아라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번뇌 차별이다. 점점 위로 올라가면 아라한과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수다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다원, 사담, 안함, 아라한과를 얻게 되느니라. 대해, 신견 유의종, 위, 구생, 급망상, 여연, 기망상, 자성망상이라. 대해여, 신견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바로 구생과 망상이니라. 구생은 갖추어 태어나는 거예요. 망상은 망상을 뜻하는 것이죠. 곧 연기망상과 자성망상이니라. 다시 표현하면 망상인데 연기망상하고 자성망상이 되는 거죠. 자, 망상자성이 되는 거죠. 비여의 연기자성, 종종 망상자성, 개착생. 비유하면 마치 연기자성에 의지하여 갖가지 망상자성의 개착이 생기는 것과 같느니라. 자성에서 자꾸 연기를 해요.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루겠다, 소원성취하겠다, 업장소멸하겠다. 일단 망상이죠. 이 개착이 생기는 번뇌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피비유, 비무, 비유무, 무실망상상고. 저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으면서 없는 것도 아니니 진실이 없는 망상의 상이기 때문이라.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 착각하는 거죠. 뭐 기도하면 복이 온다. 다 망상이지요. 우부망상, 종종망상, 자성상 개착, 여열시험, 녹갈수상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망상으로 가지가지 망상을 자성의 상으로 개착을 하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망상을 자기 몸의 성품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물속에 비친 달을 진짜 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더운 날 아지랑이를 본 사슴이 목이 말라 그것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느니라. 혼자 망상을 해서 있는 걸로 착각하는, 집착하는 거예요. 시수다원 망상신견, 피이인 무아섭 수무성, 단재구원 무지개착이라. 이것이 바로 수다원의 망상신견으로, 이 사람은 인무아를 알며, 인무아를 알아서 내가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다는 걸 알아서 성품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공한 것이죠. 오랜 옛날부터 무지로 개착하던 것을 끊어 없애야 하느니라. 무지, 무식, 이런 무지함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그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승려들도 많지요. 몇 번 써라, 읽어라, 절을 몇 번 해라. 부처님이 끊으라고 가르치는데. 대해, 구생자 수다원 신견 자타 신등사음 무색상고라 대여 구생이란 수다원의 신견이니 자기나 남의 몸의 사음은 색상이 없기 때문이라. 바로 수상행식이죠. 사음, 이것은 바로 색상이 없죠. 한상이죠. 다 망상이죠. 색생조급소조고 전전상인상고 대종급색 불집고라. 색은 조색과 소조색에서 생기는 고로 만들고 만듦에 의한 것이고 전전히 서로 인하는 상이기 때문에 바로 계속되어서 원인이 되는 상이기 때문에 대종과 색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각 꺼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생각 속에서만 이어지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죠. 수다원관 유무풍겸 신견즉단 여시신견단 탐즉불생 심형신경상이라. 수다원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관하여 신견을 끊느니라.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이런 것을 관하여서 신견, 몸이 나라고 하는 걸 끊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견이 끊어지면 탐욕이 생기지 않나니 이를 신견의 상이라고 하느니라. 내 몸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바로 탐욕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것을 신견의 상이다라고 하느니라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능가경 제 109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